짜증나. 짜증나. 근데 어떻게 좀 혼자가 좀 되신 거예요? 둘이 서로 너무 어렸고 너무 서툴렀고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된 것 같고 애기가 한 달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조산을 했고 되게 이른 나이에 애기를 낳으셨네요. 맞아요. 있자. 됐어? 이제 괜찮아? 아무래도 애기랑 있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색상 다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갑시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너 볼에 왜 멍들었어? 너 또 지금 이제 추워져가지고 또 그렇다고 애가 걸어다니진 않으니까 롱패딩은 좀 이른 것 같고 해서 그거는 오늘 안 신을 거야? 가자. 우와! 눈 진짜 많이 오네? 생각보다 되게 먼데요? 여기예요. 힘들어라. 아기가 평균보다 조금 큰 편이라서 이제 걸어야 제가 좀 덜 힘들 텐데 들고 다닐 때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몇 킬로예요 지금? 지금 12킬로요 도둑이야 도둑. 짜증나. 1분 남았다 1분. 짜증나. 잠들었어요? 네. 아기는 혼자 키운 지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혼자 키운 지는 제가 분가한 지는 얼마 안 돼서 10월 말에 분가해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 전에는 작년 9월부터 분가해서 부모님이랑 계속 지냈어요. 아기 낳기 전부터. 근데 어떻게 좀 혼자가 좀 되신 거예요? 둘이 서로 너무 어렸고 너무 서툴렀고 그래서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된 것 같고 아이 때문에라도 좀 더 노력을 해보고자 했었는데도 안 된 거라서 작년 9월부터 떨어져서 살기 시작했죠. 출산은 작년 11월에 하신 거예요? 원래 11월에 했어야 했는데 아기가 한 달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조산을 했고 10월에 나왔어요. 되게 이른 나이에 아기를 낳으셨네요. 맞아요. 근데 결혼도 되게 그럼 빨리 하셨나 봐요. 아, 그땐 좋았으니까 빨리 했는데. 결혼도 25세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 그러면 같이 살아보자 해서 동거를 부모님들의 허락하에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다 속전속결로 작년에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거라. 아기 키우시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 키우시는 거?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원래는 아기 갖기 전부터
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공황이 와가지고. 모유수유 끊고 나서부터 또 약을 먹기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막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많이 나아져가지고.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장은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내년엔 이직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하실 때는 애기는 누가 이제 봐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진짜 다 애기 케어하고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내 애기가 너무 예뻐서 모든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애기랑 24시간 붙어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가끔 봐주시긴 하는데, 부모님도 부모님 직장 있으시고, 일상이 있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그렇죠. 개인의 시간이 많이 좀 없으시겠네요. 저는 이제 아이 낳기 전에는 저만의 공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보시면 제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래 중요했던 게 유준이가 더 중요해지는 걸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여워. 잘 깼어요? 너왜 이렇게 귀여워? 응, 깼어. 어휴, 깼어. 낮잠 다잔 거예요? 아니야. 원래 항상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있어야 조금 편하게 깊게 자거든요. 응, 볼이 빨개졌어. 어이구, 땀나는 거 봐. 짜증나. 그래서 유준이 인형. 인형 줄게. 유준이 애착 인형. 원래는 이렇게 덮고 자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이렇게 막 빨면서 자가지고, 애착 인형. 그래서 이 똑같은 인형이 4개가 있어요. 계속 세탁해서 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원래는 계획 틀어지는 거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일정이나 그런 거 정하는 걸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데 애기 낳고 나서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2024년에는 이직하고 잘 적응해서 사는 게 저의 큰 목표이지 않을까. 유준이가 건강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유준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20대 싱글맘으로서 살아가는데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노는 게될 수도 있지만 직장 이직할 때도 아기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생각해야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를 제가 봐야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딱 일정해야 하고 뭐 주변 환경이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게다 생각해야 하는 조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못하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누구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처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 저도 제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근데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본인도 아이가 어리운데 이혼을 하는 상황이다. 그냥 뭐 모든
분들께 제가 답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봐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 영상 보시고 조금 마음의 힐링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 정도? 유준이 새해 선물이에요 제가 사줬어요 그치?